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특강은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사장이 바쁘면은 망한다. 예, 시간을 비우자라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1인 기업을 하고 또한 1인 기업을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도 또 직원들이 있어요. 예, 강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제 딜리버리 역할도 하고 또한 이제 강사들과 같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들을 가져와서 또 교육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제 직원인 강사들도 또 별도로 또 1인 기업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그 사업 형태가 1인 기업 플러스,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 사업, 뭐 이런 형태. 로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총괄은 제가 거의 이제 맡고 있고 또 별도로 이제 강사들도 이제 일을 가져오면은 같이 나눠서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교육 사업도 가져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정말로 시간을 하루에 뭐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에는 뭐 50시간 이상 이렇게 강의한 적도 있었고요. 한 달로 치면은 뭐 200시간 정도 강의를 한번 했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쭉 계획을 또 뺐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고요. 근데 뭐 돈도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사들도 나름대로 다 월급 이상으로 다 이렇게 페이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바쁘게 지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사장이 바쁘면은 정말 망하겠구나. 근데 이 책이 다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영책 같은 경우에서도 사장이 너무나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것 움직이다 보면은 아래 이제 직원들도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새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못 가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하락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할 시간들을 많이 가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저같이 이제 강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글도 쓰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딜리버리 역할도 하고, 이런 총괄적인 역할들을 하다 보면은 일들이 이제 집중이 되죠. 일들이 저한테 이제 집중이 되면서 저의 스케줄링 관리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 점점 추가될수록, 직원들이 추가될수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앞으로 제가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추진할 계획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이 시간만큼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들이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뭐 1년이 되고 2년 후에 됐을 때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그런 시간들을 쓰지 못한 거죠. 그 시간들을요. 그렇다면은 제가 사장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가끔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혹은 조금은 식구들과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식구들과는 떨어져서 나만의 공간으로 갈수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집중적으로 그것들을 추진할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책만 들고 어디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생각할 시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들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뭐 이제 글 쓰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글 쓰는 분들은 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만의 대화거든요. 나와 혼자만의 대화를 이제 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생각할 시간들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을 비우는 동안에는 협업 회사들을 많이 찾고 미팅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협업 회사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사업을 주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혹은 같이 어떤 다른 사업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IT 쪽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도 연구과제들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R&D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려면은 협업 회사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좋겠죠. 물론 이제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때까지는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강의를 주 매출로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강사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좀더더큰 사업들을 가져오고 좀더 다양한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스피치가 좋은 강사들을 찾고, 그 다음에 만약 그 강사가 이제 뭐 별도의 1인 기업을 또 하고 있다면은 이제 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협업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직접 강사를 양성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러한 강사에 맞는 그러한 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푸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강사들 몇 강사들은 직접 이제 양성을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양성했던 강사들이 좀더더 커야만이, 더 성장을 해야만이 더큰 사업들을, 더 가치 있는 사업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사실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이것들을 잘 참고 견디시면은 좋은 기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는 저도 직접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강사를 양성하면은 개발했던 것들을 같이 봐줘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의를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어디든지 컨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뭐 영업적으로도 마케팅으로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은 다 컨텐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만 좋다면은 계속 사업들은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획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컨텐츠 기획. 내가 어떤 컨텐츠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뜨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파악을 해야 하는 거고, 수요를 파악을 해야 하고,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것이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딱 내놓으면은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로 고생은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좀 비우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CEO는 운영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회사들 쪽에서 연락이 오면은 또 이렇게 미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총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뭐 행정일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강의,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하고 글 쓰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행정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사들,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경우도 견적서, 뭐, 그 다음에 기획서 작성해가지고 또 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 총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비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사장 입장에서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력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페이를 많이 가져오긴 가져옵니다. 그게 시간당 이제 강의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당 강의비가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경력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열심히 뛰면 매출은 분명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뛰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만은 그만큼 이제 후에 내가 1년 후, 2년 뒤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는 좀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좀더 이제 창의적인 컨텐츠도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전반기에 많이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느끼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